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윤경입니다. 데이터를 어느 곳에든지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. 몸 안에도 저장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니다. 에이드 컨설팅에서 데이터베이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신대경이라고 합니다. 백업과 보건인데요. 백업은 보험과 같죠.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세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. 서버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하만철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설치했던 기술이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 될 때가 이게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온디맨드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윤선식이라고 합니다. 모든 데이터가 모든 정보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플로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윤규라고 합니다. 빅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안 쪽보다는 가용성 쪽이 고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5년 쉬고 나니까 남들이 저를 잊어버릴까봐 다시 얼굴을 알리려고 참석을 했습니다.